guys, help! 오케이, 오늘도 리액션 하기 위해 이렇게 왔는데 오늘 리액션은 약간 논란이 됐던 노래예요. 맞아요. 뮤비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맞아요. 전에 한번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선공개가 됐는데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르펌프입니다. 오케이, 그럼 잠깐 노래 시작하기 전에 그 인스타 라이브 한 번만 보고 시작하죠. 알겠습니다. 와, 이거는 무조건 비하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열을 내냐, 열폭을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인종차별 제스처입니다. 맞아요. 아, 뭐 릴펌프가 항상 문제아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뭐 조금 그래도 재밌다 이 정도 끝났는데 지금 조금 정도를 지나치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. 맞아요. 아우 씨, 앞에 있었으면 그냥 오케이, 뭐 됐고 일단 노래는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뭐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외쳐보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위키타임 했었죠? 했습니다. 바로 여기 가시면 위키타임 볼 수 있고 그럼 바로 외쳐보죠. 리액션! 와우. Butterfly doors. 저런 이렇게 위로 열리는 문이 맞아요. Butterfly door. 야. Yeah. 이 부분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러니까 뒤에 나 사람들이 야옴이나 부른다. 그래서 눈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.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인데 야오밍을 뺐네요. 지금 목소리를 뺐는데 이게 이 본인도 뭐 여러 회사가 있겠죠 뒤에. 그래가지고 이 논란이 계속 되니까 맞아요. 그 회사 측에서 내가 보기엔 뺀 것 같아요. 그냥. 맞아요. 근데 요즘 뭐 한류도 있고 이제 뭐 동양인에 대해서 관심 많아졌잖아요. 서양인들이. 네. 근데 아직도 뭔가 동양인을 이런 레이시즘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. 그렇죠. 뭐 이게 그냥 그런 목적이 없이 맞아요.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가사는 솔직히 저는 진짜 편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. 알잖아요. 뭐 별로 화도 안 나고 하는데 그 인스타 라이브에서 손짓만 안 했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.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그 손짓 자체가 너무 맞아요. 너무 째셨어. 나도 술 처먹고래. 어쨌든 술 먹고 인스타 라이브를 킨 적이 있는데 많이 후회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.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하지 마세요 또.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자기 노래 만들었다 이러면 되죠. 뭐 소동장 이상한 거 하고 그래요. 가사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인종 차별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. 근데 멜로디 좋네요. 그래요. 인정할 거 인정하자 씨. 그리고 야오밍이 왜 어때서? 그래. 야오밍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NBA 센터예요. 네. 존경하는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밍영. And the foul. It is getting. 갑시다. 여기 다 지웠어. 와우. Wow. 근데 그냥 노래에만 집중을 해보십시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노래에만 집중을 해보면 비트는 좀 예전 같진 않은데 플로우는 예전 같네요. 맞아요. 근데 뭐 그 딱 릴펌 특유의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냥 리듬 있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. 훅인 듯 벌스인 듯 맞아요. 그런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노래? 나 처음 들었을 때 이거 훅이 어디야 이랬잖아. 그래서 내가 전체가 다 훅이라고. 아 진짜 약간 항상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뭐 약간 뭐 근데 옛날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. 저는 그 이런 비트는 옛날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. 옛날에 너무 난잡해가지고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건 어떻게 조용하면서 그런 플로우는 유지하는 그런 느낌? 근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이런 철썩거리는 뮤비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밉상이네요.
네. 아, 좀 싫어질라 그래요? 네, 조금 개인적으로. 밉상이네요. 어, 네. 진짜 뭐 일단은 노래 뭐 다 11펌프 노래는 중독적인 게 굉장히 강한 노래잖아요. 네. 뭐 구찌갱도 그렇고. 그렇죠. 그래서 뭐 아, 뭐 노래 당연히 뭐 머리 흔들게 되는 거 그건 인정합니다. 오케이. 네. 아, 난 지금 화나 있어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냥 뭐 들어볼게요. 하필 또 후게 썼어. 계속 나와. 그러니까. 버터플라이도 UFO. 제가 듣기론 지금 중국 래퍼들이 네. 엄청나게 디스를 하고 있대요. 아, 근데 뭐 그 이름 거론한 사람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맞아요. 대륙을 건든 거죠. 그리고 그 야오밍이란 존재는 아, 이건 이따 얘기해드릴게요. 뭐 뮤비는 근데 사실 뭐 딱히 감흥은 없네요. 네, 그냥 뭐 여자들 엉덩이 같은. 엉덩이 좀 더 보죠. 차는 좋네요. 뭔가 이게 차종을 모르겠어. 오케이. 오케이. 자, 릴 펌프의 Butterfly Doors를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? 저는 뭐 그 전에 일단 인스타로 봤어서 어떤 노래인지는 대충 이렇게 감은 왔는데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같이 보니까 더 얄밉긴 해요. 맞아요. 그리고 릴 펌프가 항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게 그게 양면성 있잖아요. 약간 존나 또라이 짓을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너무 눈살 찌푸리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. 저는 항상 그걸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나도. 지금 뭔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당사자가 된 거잖아요. 그쵸. 이런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기분이 진짜 안 좋네요. 저 그럴 수 있어요. 확실히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외국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네. 뭐 여러 이제 뭐 접해 보면서 아직도 네. 그런 인종 차별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존재를 하는 게 분명하고 네. 어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유튜브에 뭐 여행 컨텐츠로 하는 아 그렇죠 어, 그런 유튜버들이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영상도 보면서 아 진짜 안타깝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어쨌든 월드스타잖아요. 그렇죠.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월드스타가 그런 제스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냥 멍청하고 아무리 또라이 같은 짓을 하더라도 네. 뭔가 자기만의 또라이를 짓을 해야지 그걸 피해를 주고 그렇죠 어,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고 빡치게 하는 거는 그건 또라이 집보다 그냥 뭐 시비 거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. 시비고 민폐입니다. 맞아요. 아 진짜 우리가 릴펌프 어, 이 노래 우리가 리믹스해서 릴펌프 당신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어. 어떻게 더 주목 받아봐? 어? 주목 받을 것 같은데? 주목 받고 나랑 주목 받.. 너 맞.. 어, 해? 꽈뚜룩이야? 아, 수고해라. 뭐 어쨌든 인터넷에서 보면은 인스타 라이브 때문에 네. 중국인들한테 중국 래퍼들한테 네. 상당한 디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어. 근데 뭐 릴펌프 본인은 사실 신경이나 쓰겠어요 사실. 그럼요. 그렇긴 한데 진짜 야오밍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참 야오밍은 중국에서 전설 이상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중국에서 정말 농구로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런 분이시잖아요. 그렇기도 하고 NBA 역사상으로 봐도 야오밍은 정말 그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갔나? 아무튼 그 정도의 NBA 자체에서도 레전드급 센터입니다.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센터고 제가 그 야오밍 전성기를 봐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. Thank you again for this great honor. Thank you. 이거 갖고 뭐 야오밍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비하할 거면 그냥 동양인이라고 해버리지. 그러니까 에이션이라고 하지. 그래도 기분 나쁘긴 하겠지. 어, 뭐 기분 당연히 둘 다 나쁜데. 내 이름을 쓰지 세훈. 션. 아 션이라고 하면 아시안 느낌 안 나니까 아. 세훈이라고 하면 써주지. 써주세요. 그거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. 열 받더라도 우리 주목 받아야지. 알았어. 노이즈 마케팅이라고. 알겠다. 오케이 그럼 오늘 그냥 리펌프 버터플라이 도어 듣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냥 리액션하면서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멘트 다 알아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심층적인 토론을 해봅시다. 네, 여러분들 함께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거기다 대고 또 인종차별하고 그러고 그러면 아 나 진짜 바로 강퇴 그냥 그 채팅 없애버립니다. 아시겠어요?
토론입니다. 지적인 우리 지능인들이 하는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. 오케이. 그럼 오늘 좀 열폭을 했는데 어쨌든 릴펌프 노래 뭐 잘 들었고 재밌고 그냥 뭐 고개 흔들거리는 그냥 그 정도의 노래였다. 뭐 큰 평가는 못 내리겠어요 사실. 네 그렇습니다. 뭐 노래는 그냥 뭐 흔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. 뭐 그냥 그 릴펌프 그 정도. 네, 릴펌프가 네, 이 정도 갖고 나올 것 같다. 한 걸 네. 갖고 나온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딱 릴펌프 노래에 레이시즘 한 방울 추가. 뭐 만약에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똑똑합니다 릴펌프. 네. 놀라게 된 노래를 보고 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지막 멘트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lease subscribe And alert me Please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뭐 리믹스든 뭐 브이로그든 뭐 릴라이브든 여러분들과 함께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럼 외쳐볼까요? 릿 액션! 액션.